짱구들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미래엔 함수의 극한과 연소, 대단원 평가해 줄게. 항상 그냥 뭐 나는 미래엔이다, 나는 비상이다 이렇게 하지 마. 어차피 두 개 같이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니까. 거의 똑같아 내용은. 알겠지? 자, 다음 조항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은, 자, 이 그래프 우리 눈으로 보여줄게. 점근선 x는 1, 분모 0 되면 안 되니까 x는 1이 점근선이잖아. 그 다음에 y는 0이고 그래서 요렇게 되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서 1 우극한, 자, 1 우극한은 요렇게 무한대로 가고, 그지? 자, 1 좌극한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극한값이 존재 안 하지, 그지? 그 다음에 그냥 한번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얘, 자, 얘 양이지. 그럼 쌤이 그랬지. 그 다음에 요 x 양이지. 그러면 얘라 그랬지. 시작점 마이너스 3, 0이지. 됐니? 마이너스 3, 0이면 그지? 네, 0이고 1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1 우극한 좌극한 극한값 당연히 존재하지. 당연히 존재하지. 됐니? 그럼 세 번째, 자, 얘가 양수면 x 플러스 1이 그지 0보다 크면, 즉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그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제가 양이니까 그지?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리미터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면 음수니까 이렇게 되잖아. 마이너스부터 나오니까 우극한 좌극한 다르잖아. 뭐 그래프 그릴 필요도 없겠는데 뭐, 그지? 자,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 클 때는 1, 작을 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얘도 안 되고,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그지? y는 x, x가 무한대로 가면 뭐 무한대지, 그지? 그 다음에 어차피 얘는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 요렇게 될 거 아니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지, 그지? 얘도 안 된다. 답은 2번이야. 알겠니? 자, 2번. 자, 얘에 대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그지? 자,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잖아, 그지? 그래서 리미터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일 때 fx는 뭐가 되니? 얘가 양이 되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리미터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일 때 fx는 리미터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 0보다 작다라는 거지, 그지? 0보다 작다라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이렇게 약분, 이렇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넣으면 2, 됐니?
자, 마이너스 1 마이너 2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는 4가 되겠다. 알겠지? 자, 3번. X는 2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두 함수. 아, 그러면 이렇게 놓을까? X가 2로 갈 때 fx가 극한값이 존재하고 리미터 x가 2로 갈 때 gx도 극한값이 존재한다네. 그러면 합해도 곱해도 존재하고, 그지? 그러면 이 값은 각각 구할 수 있잖아. 각각, 그지? 그래서 얘는 알파, 얘는 베타, 다음에 얘는 알파, 얘는 베타,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2에서 5, 곱해서 6이니까 3하고 2겠지. 그래서 얘가 3, 얘가 2가 되겠지. 자, 됐니? 그러면 얘네들도 다 수렴하니까 또 마찬가지, gx는 2 대신 넣고 fx는 3을 넣어서 계산해도 된다라는 거. 알겠지? 다 각각 분리해서 합칠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6 마이너스 5, 1분의 6 더하기 1, 7이지? 알겠지? 자, 4번. 자, x가 a로 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x 마이너스 a를 t로 치환해. 그러면 x가 a로 가면 t는 0으로 가는 거지 뭐. 리미트 t가 0으로 가고 x 마이너스 a는 t로 취한했고 ft는 2. 결국 얘는 뭐하고 같아? 얘랑 같은 소리야. 알겠지? 전혀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지. 그냥 놓으면 x분의 fx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아하, 그러면 x 나눠도 아무 상관없잖아. 됐니? 그러면 얘는, 자, 리미터 x가 0으로 갈 때 3x 플러스 4 곱하기 x분의 fx고, 그 다음에 2 더하기 3 곱하기 x분의 fx. 그지? 자, x분의 fx가 2라니까? 얘가 2. 얘 2야. 얘는 0이지, 0. 8분의 8. 1이네? 알겠지? 자, 5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지?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 알겠지? 옳지 않은 거야. 옳지 않은 거. 자, 1번을 보면 리미터 x가 2로 갈 때, 그지? x 마이너스 2분의 인수분해 하면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2, 아, 0분의 0꼴. 그러면 약분되고 2 넣으면 7. 아, 맞아, 얘는. 얘는 오케이.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 0분의 0꼴이네. 그러면 x가 0으로 갈 때, 자, x제곱 1 플러스 1 마이너스 x제곱 유리화하는 거지. 그럼 쟤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다. 1 마이너스, 그지? 1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1 없어지고 x제곱, x제곱도 약분되고 0 집어넣으면 2분의 1, 그지? 0 넣으면 2분의 1, 답은 얘네. 2분의 1인데. 그치?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보자고. 답은 2번. 자, 무한대로 가네? 그러면 분모가 차수가 크지? 그럼 당연히 0으로 가지. 분모가 차수가 크면. 분자가 크면 무한대로 가고, 그치? 그 다음, 무한대로 가네? 최고차가 똑같네? 2차, 2차? 그러면 개수비. 맞잖아. 그지?
무한대로 가네. 차수가 똑같네. 최고창. 개수 비교 2분의 1. 그치?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6번. 3차 함수 fx가 얘하고 얘를 만족할 때 fx를 구하시오. 자, 분모가 0으로 가고 극한값이 존재하면 분자도 0. 분모가 0으로 가고 극한값이면 분자도 0. 아하,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 0이 된다? 얘를 인수로 갖고 얘를 인수로 갖는 거지. 이건 기본 아니니? 인수 정리해서. 그 다음에 뭐 ax 플러스 b 모르니까 차수를. 아, 뭐냐, 개수를 모르니까. 그럼 다시 집어넣는 거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ax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그냥 순서 살짝 바꿔봤어. 마이너스 6이래. 자, 약분 되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그럼 또 약분 해버리면 얘는 1이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또 약분 시키면 1을 넣으면 3에 3이니까 그지? 약분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2야. 2를 넣으면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야.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야. 빼버리면 3a는 마이너스 3이네. a는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0이네. a는 마이너스 1. 그치?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되지. 곱하기 마이너스 x야, 그냥. 됐니? 그러면 x 제곱인데 마이너스 x 세제곱. 그다음에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인데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2인데 플러스 2x. 알겠지? 자, 7번.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옳은 것만. 옳은 거. 뭐 옳은 것만 고르래.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옳은 것만을 고르래.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있잖아. 수렴하는 두 함수에 수렴하는,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는 두 함수에 극한의 기본 성질 있잖아. 수렴하는 두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 자, fx가 극한값이 존재해. 그 다음에 gx가 극한값이 존재해. 그럼 얘네 둘 다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물론 나누어질 때는 분모에 들어가는 극한값이 0이 되면 안 돼. 그거 빼고는 어쨌든 덧셈, 뺄셈, 곱셈, 나누셈 다 된다고. 수렴한다고. 그 대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분리하거나 합칠 수가 있다니까, 계산할 때. 알겠니? 그래서 아주 편하다니까, 계산할 때. 알겠지? 자, fx가 수렴하고 극한값이 존재하고 gx가 수렴하고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둘이 더한 거, fx 더하기 gx, 그 다음에 fx 마이너스 gx, fx 곱하기 gx 다 수렴해.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gx분의 fx는 gx가 극한값이 0이 안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수렴한다고. 알겠지? 이거는 발례로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문제 풀면서 발례를 생각해서 하는 거는 외워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딱 하면 돼. 해설이니까 발례를 보여주는 것 뿐이고, 우리 문제 풀 때는 절대 발례 드는 거 아니야. 알겠지? 얘가 둘 다 수렴한데 극한값이 존재한데. 그러면 얘는 과연 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니? 쌤, 얘에서 얘를 빼면 되는 건, 아, 그럼 얘도 존재한다. 얘 존재. 뺀 거 존재한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쌤, 얘하고 얘 존재한대요. 그럼 얘는
선생님, 여기서 나눴는데요? 그럼 얘가 0 안 돼야지. 얘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빠졌잖아. 나눗셈은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얘는 틀린 거야. 어떻게 돼? 단, 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있으면 맞아. 알겠지? 그 다음에 얘하고 얘의 값이 모두 존재하면 얘의 값도 존재하느냐. 자, 둘이 셈 곱하면 되는데 얘 존재하고 얘 존재하는데 둘이 곱하면 존재하지, 당연히. 그렇지? 알겠지? 존재하고 존재하면 곱했을 때는 당연히 존재하지. 그래서 기억, 디귿이야. 알겠지? 자, 8번. 자, 딱 보면 알지.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서 샌드위치 법칙, 샌드위치 룰. 그지? 자, 뭐, 똑같이 취해. 리미터 X가 무한대로 갈 때. 리미터 X가 무한대로 갈 때. 리미터 X가 무한대로 갈 때. 우린 여기서 뭘 빠뜨리지 말자. 등호도 승립한다라는 거. 그럼 얘는 뭐야? 뭐, 개수 비교하니까 2네? 얘도 개수 비교하니까 2네. 따라서 얘도 2가 되는 거지. 샌드위치로. 알겠지? 자, 9번. 자, fx가 이렇대. 무한대로 갈 때 fx가 3이래. 아하, 그러면 여기까지 꺼내야 될 것 같아. x제곱, x제곱. 그래서 얘가 3이라는 거 무조건. a는 0이라는 거. a는 0, b는 3. 알겠지? A는요? B는 3. 그 다음에 잘 봐. 리미터 X가 1로 갈 때 FX는 X-1, X 플러스 1. 그 다음에 3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2라고 돼 있지. 분모가 0으로 가고 극한값이 존재하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지. 아하, 그래서 쌤이 얘를 다시 쓰고 싶어진 거야. 어떻게? 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렇게 하면 되지 뭐. 그치? 인수를 가지고 있대잖아. 최고차항 개수는 3이래잖아. 그래서 약분을 때려주면 2분의 3의 1 플러스 k가 2래잖아. 그치? 그러면 2분의 3이니까 3분의 2 곱해주면 얘 없어지고 3분의 4잖아. 그러면 K는 당연히 3분의 1이지. 그럼 얘가 3분의 1이라고. 그럼 나왔잖아. 3의 X제곱 그치?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X 맞니? 됐지? 자, 됐지? 그 다음에 뭐니?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그러면 cx, c가 마이너스 2야. 그럼 얘는 플러스 2. 그 다음 d가 마이너스 1이니 마이너스 1. 따라서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다. 알겠지? 자, 10번. 다음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루트 2x의 그래프 위의 점. 자, 볼게. 그림을. 그래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 할 때 5q분의 다 돼가 있지? 우리가 구해야 될 거. 5q분의 5p. t가 무한대로 가니까 t에 관한 식으로. 5q는 당연히 뭐니? t, 루트 2t니까 t네? 얘만 구하면 되네? 뭐야. 그러면 얘는 루트 두 점 사이에 그린데 원점이잖아. t의 제곱 플러스 2t가 되는 거지. 그러면 문제가 너무 썰렁한데 5q 맞니? 그치? 5p 루트
t제곱 플러스 2t. 무한대분의 무한대,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면 1이지. 알겠지? 자, 11번. 함수 y, fx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 같아. 열린 구간. 0에서 4까지야. 0에서 4까지. 끝에 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거야. 끝에 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거야. 0에서 4 사이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개수. 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의 개수. 자, 딱 보면 나오지? 좌우 극한이. 그치? 존재 안 하지? 존재하지? 존재하지? 존재하지 않는 x의 값의 개수 1이네. 그 다음에 불연속인 거. 당연히 불연속이지. 자, 극한값은 존재하는데 함수값하고 다르지? 아, 불연속 두 개. 1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 참 쉽다. 그지? 자, 12번. X는 0에서 연속인 거. 아,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 당연히 X는 0에서 연속이지. 0에서 연속이지. 알겠지? 자, 얘는 또 어떻게? 유리함수잖아. 0에서 예, 0 우극하는 무한대로 가고 0 좌극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틀렸고.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프 그리기 쉽잖아. 0보다 크면 1,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그치? 당연히 불연속이지. 됐니? 그 다음에 얘는 자, 양이면 셈이 뭐랬어? 그 다음 또 x 앞에 양이면 얘를 했지? 그 다음 0 되는 거 2, 0 시작점 이렇게 된다고 그래프가. 아, 0에서 정의가 안 되잖아, 함수값이. X는 0에서 함수값이 정의도 안 되는데 무슨 연속이고 뭐 있어. 그 다음에 얘. 자, 음이지. 양이지. 됐니? 0 되는 거. 그치? 3분의 1,0이라고 얘가. 그럼 봐. 3분의 1,0이야. 0에서 함수가 정의가 안 되잖아, 얘도. 알겠지? 자, 13번. 자, x가 3이 아닐 때는 이렇게 정의되고, x가 3일 때는 이렇게 정의되는데. 그럼 뭐, f3은 a라는 뜻이야. 근데 연속이니까, 아, x가 3이 아닐 때는 극한값. 인수분해 항상 해놔놓고 얘가 F3은 A라잖아.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아야 연속이니까. 그럼 자 되지? 3을 넣으면 A는 7. 뭐야 이거? 와 정말 썰렁하다. 그지? 자 14번.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을 했잖아. 그러면 얘 대신에 뭐 구해도 돼? 이거 구해도 되고 어차피 극한값이나 함수값이나 같으니까 얘 대신에 뭐 구해도 돼? 알겠지?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도 아니고 x가 1이 아니면 나눠도 상관없잖아. 분모로 들어가도 상관없잖아. 그치? 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저는 x 제곱으로 나눠볼까? x 플러스 3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아하 x 플러스 3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구만. 됐니? 자 그러면 리미터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3. 그 다음에 리미터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3. 됐지? 자, 어차피 없애고 얘도 자, 0 되는 거 없애고 근데 어차피 값을 넣어도 똑같아. 값을 넣어도 똑같아. 값을 넣어도 똑같아. 알겠니? 얘는 마이너스 1러니까 2. 얘는 1러니까 4. 두 개 더하면 당연히 6이 되는 거지. 알겠지?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대단원 평가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할게.